어떻게 여기 내려오게 된 거예요? 저희가 여기 내려오게 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핸드폰이요? 네, 핸드폰이요. 돼지도 밥 먹었으니까 이제 저희도 밥 먹어야 되니까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뭔가 이렇게 돼지를 사육하는데도 깔끔하네요. 수제햄이죠, 수제햄. 이건 베이컨. 와, 수제 베이컨이야? 직접 만들어서? 너무 예쁘다. 사진 하나 찍을까? 와, 장난 아니다, 그치? 아, 저희가 사진 일을 했었는데 카메라가 다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시골로 오게 됐습니다. 밥벌이의 위협을 느껴서. 두 분 다. 아, 원래 사진 예술가 하셨군요. 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진 했던 거를 못 버렸는지 귀농 5년 됐을 때 사진전을 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상에서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어쨌든 도시민들한테는 이런 생활들이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좀 가까이 접해드리려고 그래서 사진전을 열었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핸드폰으로 거의 찍은 사진으로다가 네, 해서 사진전 열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돼지, 도토리 막 이러니까 스페인에서 지금 농사 짓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댕겨 어디 있어? 어디 댕겨 오고 있어? 아들 댕겨. 아들 이제 퇴근 시간이 돼서 어린이집에서 이제 사원 시간이 돼가지고 데리러 가야지. 어린이 찾다 네. 시간이 정말 잘 갈 것 같아요. 네. 얘는 소리쟁이고 얘는 제비꽃이에요. 이따가 채소 무침 할 때 쓰려고 이렇게 그냥 들풀이에요. 막 나는 근데 우리가 아는 들풀 중에서 못 먹는 게 없어요. 저기 흰색 꽃 핀 거는 냉이에요, 냉이. 아, 제가 귀농 준비할 때 채소 소믈리에라고 그런 걸 배웠어요. 채소 소믈리에는 채소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 올바르게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소비자들한테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